미술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인공물과 자연물로 나눈다 뭐. 안녕하세요, 배 선생입니다. 오늘 그려본 그림은 바로 버섯과 모종삽입니다. 뜬금없는 조합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저 버섯도 모종삽으로 축출하나요? 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자취하고 오늘 이제 들어볼 이야기는 말이죠. 뭐냐 하면 입시미술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인공물과 자연물로 나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를 그렇게 나누잖아요. 달리 말하면 이제 변형 가능한 소재와 변형 불가능한 소재로 나뉘는데 뭐 이건 상대적인 거라서 예를 들어 이제 동덕 기출이었던 자전거와 헬멧 요걸 딱히 이제 나누기가 어렵죠. 이런 건 애매하죠. 헬멧은 이제 단단해서 이제 부서지는 게 상상이 잘 안 되고 자전거도 찌그러진 바퀴 정도는 이제 상상이 되지만 막 변형이 쉽다고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오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제 제시된 사물들 사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변형 가능한 소재와 불가능한 소재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는 이제 머리끈 같이 이제 공산품으로 나온 소재들도 자연물로 나눠요. 그러니까 뭐 아닌데도 그러니까 아닌 학원도 있겠지만 뭐 이걸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생각해 보니까 변형 가능, 변형 불가능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럼 이제 바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버섯이랑 모종삽. 상대적으로 버섯이 변형 가능한 소재, 모종삽이 변형 불가능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불가능한 소재로 가능한 소재를 어떻게 변형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냥 부수고 파괴하는 것만이 좀 더 어울리고 서로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변형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조형 기초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모종삽의 평면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버섯을 이쁘게 반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 생각하고 그 연출을 해야 좀 더 자연스럽고 보기에 좀 이쁜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상식적으로 모종삽으로 이제 요리할 때처럼 이쁘게 이렇게 재료 손질하듯이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이제 모종삽과 버섯만이 있는 세계관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의 이제 그림적 허용은 이제 넘어갈 수 있다. 아무튼 이걸 이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막 으깨고 막 툭툭 쳐서 박살 내는 걸 그린다면 그림이 이제 파국으로 이제 가겠죠.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제 조화롭지도 않을 뿐더러 여하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흔히 변형을 자주 하는 학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덕여대나 서울여대 뭐 아예 변형 가능한 소재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는 이제 명지대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천천히 변형에 대해서 이제 조형적인 접근을 해서 풀어본다면 더 쉽고 이쁜 연출 구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변형이라는 말이 꼭 이제 아예 형태를 나누거나 부수거나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머리끈. 이걸로 이제 머리끈 자체를 이제 늘리거나 꼬거나 묶거나 하는 게 있겠죠. 이것도 이제 변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길게 늘려서 이제 말한 것 같지만 결국은 소재가 가진 어떤 특성을 조형적 특징에 맞춰서 연출을 해주자 이거죠. 네, 소재는 이제 몇 개 없는 작은 세계관 안에서 그들만의 이제 조합을 찾아서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